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현입니다. 저도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조끼 하나 장만했는데 어떠세요? 보기 좋아요. 뭐 보기 좋으신가요? 네. 네. 조끼 하나 입었더니 뭐 아유, 세상 없이 좋아. 이게 아주 네. 따뜻해가지고 좀 추웠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 조끼 하나 입는 게 이렇게 몸이 따뜻한 줄 몰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세 있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병됐다고 하는데 절에서도 발병됐다고 하는 사례는 있는데 무당들이 구당에서 신당에서 발병됐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 무속인들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도 이렇게 반드시 문 앞에 소독약 손소독제 준비해 놓고요. 저도 어디 가면은 반드시 소독약부터 몸에다 지방 갈 때 휴게소 간다든지 하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외부의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고요. 집에서 밥을 해 먹는 편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생활하시기 바라면서요. 매번 이렇게 목이 너무 상해 있어서 요즘 뭐 홍수매기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동지맞이 있고 해서 요즘 좀 바쁜 계절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양해하시고요. 내리꽃 탈 때 어떤 행위를 하고 의식을 지르곤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행위가 끝나면은 그 행위에 숨어있는 의미들 또 그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해요. 내리꽃 할 때 신장대를 왜 잡는가? 신장대. 신장대로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신당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신장대도 먼저 얘기한 대로 대나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천왕대 잡는다 했죠? 천왕대. 천왕대 잡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천을 걸어 놓고 이거를 천왕대라고 하죠. 근데 이 천왕대라는 것은 원래는 선왕이 천왕으로 바뀌고 천왕이 천왕으로 바뀐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선왕은 원래는 도당이고 도당이라고는 내가 지금 사위군 당산을 의미한다. 당산. 그때 이 당산이라는 것은 집 뒤에 있는 집 뒤에 있는 산인데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인데 이 당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태백산이나 지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교통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우리 집 뒤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산을 당산이라고 그랬다. 그럼 지금 제가 있는 여기 같은 인천이지만 인천에서 제가 있는 용현동은 여기 수봉산이 있고요. 이 문학동이나 하객동에는 문학산이 있고요. 이 문학산도 이쪽으로 보면 문학산이고 뒤쪽으로 보면 연경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다시 계양 쪽으로 하면 계양산이 있고요. 다시 이쪽 서구 쪽으로 오면은 천마산이 있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산 이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양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문학산이나 수봉산이 있는지도 몰라.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것처럼 이 당산을 의미하는데 당산에서 이 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는 거는 결국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의미한단 말이야. 하늘. 하늘과 맞닿은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만 당산에서 하늘을 생각했던 것은 하늘이란 것은 그냥 막연하게도 시라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과 나와 합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합의. 근데 신과 나와 합의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받느냐. 이 당산에 있는 대나무를 쓰는 이유는 대는 속이 비어서 둥글다고 했잖아. 둥글다고. 그래서 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한다니까 천원이라고 그래요. 천원이라고 해서 이건 하늘 상징해. 둥근 것은 하늘 상징해. 이 땅은
땅은 네모지고 각진 것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둥근 대나무를 쓰는 거는, 대나무를 쓴 거는 이것이 하늘을 상징한다. 이 아시아 쪽에서는 바람이라 그래, 바람, 바람. 이 바람을 풍이라 그래, 풍. 이 일본에서도 이 신풍이라 그러죠, 신풍. 이 카미카제라 그러는데, 카미카제라는데, 이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때, 여길 쳐들어올 때도 이 동남풍의 바람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카미카제라 해서, 카미카제가 태평양 전쟁, 우리나라의 구한말에서, 구한말 외정 때,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놈들이 미국하고 싸울 때, 이 비행기를, 그 조종사가 비행기가 가져가서 자포간단 말이에요. 카미카제. 카미카제도 신풍이란다, 신풍. 카미란단 말이에요. 카미. 이때 바람이라 그러는데, 이 바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바람을 일으켰던 장본이 있어요. 전두환이 때,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세태라는 이름을 싹 쓸어버리고, 국민들을, 자기가 구두발로 이 나라를,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프로야구를 창단해, 프로야구. 불효약을 장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아 이 새끼들아 나한테 신경쓰지 말고 내가 총뿌리로 니네들 군홧발로 짓밟았어도 나한테 신경쓰지마 그래 불효약으로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야 바람을 일으켜놓고도 모질라니까 뭐하는 줄 알아요? 이 국풍80이라 그래요 이 국풍80이라는 이 나라의 축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상을 받았던 이용이가 가수 이용. 이용이가 여기서 대상 받아 국풍 81이라는 이때. 그러니까 80년에 봄이라 그래서 광주 사태를 이렇게 군홧발로 짓밟고 국보위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군홧발로 짓밟아서 처먹고 나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해서 국풍 81이라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야. 바람. 풍을 일으킨단 풍. 이것이 박정희부터 이어지는 일본 놈들이 말하는 신풍, 이 카미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카미카제 흉내를 내는 거. 그런데 이 아시아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신이고 땅에 있는 신이고 저기 있는 옥황상제 몰라. 저 하늘에 있는 구천왕 내성부터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나 몰라. 근데 신을 어디서 느끼느냐. 밤거리를 가는데 이만한 우리 집 앞에 있는 선악나무가 바람에 싹 흔들려. 어머. 이 무섭단 말이야. 여러분, 집 뒤에 있는 감나무가 바람에 한번 스쳐서 낙엽이 훅 떨어지면 그 순간에 소름이 싹 솟는단 말이에요. 신을 어떻게 느끼냐면 바람으로 느낀단 말이야. 바람. 바람으로 느낀단 말이야. 이 바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것은 우레로 느낀다. 우레. 우레 천둥 번개가 치면은 우르릉 꽝꽝 해대면은 겁나죠. 우리 집에 그 천둥 번개 무서워하는 인간 하나 있어. 천둥 번개 뭐 아주 천둥 번개만 치면은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봐. 천둥 번개만 치면 무서워하는 인간 하나 있어. 이 우레가 무섭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옛날에 그래서 저 벼락 맞이 뒤질 놈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도 냉가하는 사람들은 벼락 잘 안 맞아. 그리고 또 벼락 맞고도 한 세 번인가 네 번 맞고도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벼락이 그렇게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란 말이야. 근데 벼락을 치면 뭐가 나와? 빛이 나와요, 빛. 빛이 나온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무당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신을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느낀단 말이야, 빛을. 빛이나 불덩이로.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느낌은 오색, 무지개 같은 느낌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나 불덩이나 오색 무지개는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낌이 없고 다만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이 두려운 느낌이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면 이게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그래서 이 댓가지를 대까지 이게 하얀 이게 헝겊이나 이게 상호지 이렇게 묶어놓고
이게 들고 있으면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려. 흔들릴 때 여기서, 누가 움직이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대까지, 그것도 왜 대나무를 잡느냐. 대나무를 잡는 거는 하늘의 상징으로 신의 기운을 느끼라고 대나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대를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을, 특히 신장대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하려면은 이거는 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사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초청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 급조를 할 때. 급조를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종이를 오리고 하면 이거, 저도 이거 하면 5시간 걸려요. 요즘 이제 마물상에서 파는 게 이제 나오지만 이걸 직접 종이 오리고 말고 하면 5시간 걸려요. 근데 그렇게 급조하기, 그런 것이 구하기가 어려울 때 그냥 생대까지 쓴단 말이에요. 생대까지. 생대까지 쓴단 말이에요. 대나무를. 특히, 제주도에 구슬 하면은 제주도는 처음에 제주도 무당은 선방이라고 하거든. 선방. 신방이라고 하고. 이 선방이 대까지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서 부정을, 불을 정화하는 의식을 해요. 지금은 제주도 구슬, 제주도 원래 토종 구슬 재현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제주도 꽃은 너무 어려워. 제주도 꽃은 첫째로 이 사설이나 그 풀어내는 게 육지하고 완전히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육지 문하고 굳하고 이 작 융화가 잘 안 돼. 육지에서는 이북꽃이나 한양꽃이나 문서가 거의 같아요. 저 전라도 씻김꽃 내용의 문서를 봐도 이 한양꽃 문서랑 이 가락을 타고 흘러가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다를 뿐이지. 전라도 식기꾼 내용과 한양꾼 내용과 이북꾼 내용을 비교해보면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대신거리 있고, 뭐, 거기에 뭐, 재석거리 있고, 다 있어요. 조상거리 있고, 성주거리 있고, 다 있어요. 이북꾼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꾼은 그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 대까지를 제주도에서는 문 열 때 처음에 쓴단 말이에요. 문 열 때. 그래서 문을 연다는 의미는 기존의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건데, 하늘은 여러분이나 나나 느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나무를 또 어디서 꺾어? 뒷동산에 꺾어 온단 말이야. 마당에서 꺾어 두니까 이 도당 당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당산에서 도당으로 해서 선왕의 문을 열고 우리 집까지 오고 나한테 그 신의 기운이 가져와라. 그래서 대까지를 쓰는 거고, 대까지마저 구하기 어려울 때는 솔까지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사실은 이 소나무를, 우리 민족은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솔까지를, 소나무를. 오직하면은 예전에 먹을 게 없으면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하얀 속살 있어요. 그 속살을 삶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은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 소나무 껍질을, 겉껍질을 벗기면은 요 안에 하얀 속살이 나와요. 요 하얀 속살을 이제 삶아서 먹는다고요. 이게 이제 섬유질이라서, 근데 이제 요걸 먹으면 뭐냐면 요게 미에노 파이버가 아주 많은 거거든, 섬유질이. 섬유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걸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똥을 넣을 때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똥구녕이 찢어진다 하는 거는 그만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솔가지를, 소나무 속껍질을 삶아 먹으면은 이 섬유질이 많으니까 똥을 나면은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설사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돼. 이 속이 불불 끓고 장이 허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먹고 나서 뒷감당은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셔. 그럴 때는 저기 가서 돌코락스 사자 쓰셔. 아니면은 옥황상제가 천연세계를 관장을 하니까 관장님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신장대를 만드는 의미는, 신장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슬부슬하는 의미는, 우리가
신의 기운을, 신의 기운을 좀 더, 가깝게 편하게 느껴보고 싶어서다. 이것을 잡고 있으면은,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릴 때 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양반을 내가 쉽게 몸으로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돼요. 마찬가지 그때 신장대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대까지를 쓴다. 대까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솔까지를 썼다. 이 대까지를 쓰느냐, 솔까지를 쓰느냐, 신장대를 쓰느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제가 해봤어요. 대까지로도 해보고, 솔까지로도 해보고, 신장대로도 해보고. 근데 굿이 끝나면은 지금부터 제가 무당을 한 29년 전에 충청도에서는 굿이 끝나면 신장대를 100% 불에 태워서 소했습니다. 굿이 한번 끝나면은 100% 불에 태워서 소하고 다음 굿일세 다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특히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이 조상이라는 귀신은 그저 오늘 한번 놀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은 무당들이 조상님은 오늘 놀고 오늘 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오더라. 다음에 굿판을 벌리면 또 오더라. 특히 무당들은 내 몸에 받아 모신 분이 어디 안 가고 나와 같이 계시더라. 그래서 이걸 원래 이름은 신장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조상 가리대라고 그래요. 조상을 가리딴다. 내 조상님을 내 몸에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상 가리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상 가리를 잡고 나서 이걸 내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많은 무당들이 이 신장대를 신당에다 모시고 있죠. 예전에는 신당에다 신장대를 모시지 않는 것이 더 많은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장대를 신당에다 모시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죠. 예전에는 신장대를 신당에다 모시는 거는 여기다가 귀신을 모셔놓는 거라고 해서 안 모셨단 말이에요. 굿이 끝나면 반드시 태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조상가리대였어. 조상가리대. 내가 모시기 시작하면서 근데 잡아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실리거든. 항아리를 잡으면 우리 할머니가 실리는데 이걸 잡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실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장대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대를 잡는 것은 하늘과 통해서 하늘에 제가 천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옥황상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천신을 받아야 옥황상지를 받아야 높은 신을 받아야 말문이 튼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말문은 여러분의 조상님이 와야지 트인다. 옥황상제는 말문을 못 연다. 옥황상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어떤 하나의 거대한 기운을 주시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옥황상제를 부정하는 것도 천신을 부정하는 것도 하늘에 있는 신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하늘의 신은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한테도 다 공통적으로 가 있다. 그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만 있으면 나는 점을 못 본다. 점을 보고 내가 점을 보고 손님을 보고 구슬 띄고 조상을 풀어주려 내 조상을 합의봐야 된다. 내 조상을. 그래서 이 신장대가 조상 가리대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신당에 모셔놓는데 그때 대까지나 솔까지를 해놓으면 될 거 아니냐. 대까지나 솔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말어 비틀어지면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솔잎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충청도 전라도에 가면은 간판 대신에 대나무를 쭉 세워놓고 깃발 걸어놓으신 분도 있죠. 이 집에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 깃발 걸어놓은 거 있죠. 근데 이게 서울 경기 지방에서 이 대에 가지가 없는 걸 써요. 대에 가지가 없는 맨대나무를 쓴다고. 근데 충청도 전라도는 이 대에 대가지가 끝머리가 달린 대까지 쓴단 말이에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모르셔. 앞으로는 뭐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게 문화니까. 예전에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이 충청도 전라선이 대가지가 반드시 위에 이 가지가 달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봄 늦은 봄에 이제 봄에 이게 대가지가 나오면 이때 이걸 갈아요. 갈면은 이제 가을까지 이 대가지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리고 내년 겨울 지나서 봄 되면 이걸 또 다시 간다고 이것도 새 걸로. 이것도 새 걸로 해마다 가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때 여기서 새로운 기운이 도단하고 새로운 기운이 도단하고 하라고 가로지면서 이때 이 대가지의 끝이 달려있는 이유는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도당 당산 선앙을 의미하는 거다. 선앙. 그래서 내 집 앞에 선앙나무가 하나를 세워놓는 의미로 했다. 그래서 이 선앙이라는 의미가 경상도에서 발음이 현천타 보니까 천왕으로 바뀌고 이 천왕이 천왕으로 바뀐 거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장대를 쓰든 이 천왕대를 세우든 대가지를 쓰든 이건 전부 다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를 쓰기 때문에 이건 하늘을 상징한다. 하늘을. 근데 하늘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도당 당산을 상징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굿속에서 신장대를 잡고 흔들릴 때 그 느낌, 그것이 바람 같은 역할을 해서 바람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에게 신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장대를 잡고 흔들고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분이 내 몸에 실려있는 상태가 된다. 그때 그분이 실려있을 때 저 하늘에서만 오면은 요거는 약간 엑스타시 상태의 미친년이 되는 거야. 미친년 널뛰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냥 춤만 추고 하다 보면 이거는 쇼맨이 되는 거야. 쇼맨.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와야지 얘네 진짜 무당이 된다. 그래서 요 신장대를 잡고 대가지를 잡고 신장대를 여러분들이 지난해 모셔놓는 이유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슨 대상 보셔도 됩니다.